대한민국 최고 인기 스포츠 프로야구가 시작되려면 한참 남은 한겨울에 야구장을 찾았습니다. 아, 어서 빨리 야구 시즌이 시작이 돼서 치킨 뜯으면 야구 경기를 보고 싶은데 아, 언제 시작할까요? 하지만 이렇게 시즌이 아니어도 이 가까운 곳에서 레전드 선수를 만나서 직접 얘기를 나눠볼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제2의 인생을 시작하실 레전드 선수 만나보러 가볼까요? 좋아! 좋아! 힌트는 이곳에. 오. 오. 여기야 여기야. 야, 들어오자마자 탕탕탕 소리가 나는 게, 야, 벌써부터 여기는 뭔가 야구장의 그 열기가 후끈 달아오르는 그런 듯한 느낌? 오, 저분들 엄청 잘 친다. 오. 오. 공이 방망이에 잘 맞아야 나는 명쾌한 소리. 막무가내 휘둘러 대충 맞춰내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방망이 든 폼이며 타격 자세가 예사롭지 않아 보이죠? 사회인 야구팀 선수들이 프로 못지않은 모습으로 배팅 연습 중이었습니다. 그 모습에 들떠 야구장 가면 네트 붙잡고 방방 뛰던 버릇대로 한참 흥분해 있던 차. 화이팅! 화이팅! 안녕하세요. 뭐 어머! 잠시만요. 잠시만요. 제가 잘못 본 거 아니죠? 제 기억이 맞다면 혹시 명품다리 김원섭 선수 아니신가요? 맞습니다. 오, 대박! 팬이에요! 유난히 긴 다리로 그라운드를 누비던 명품다리 김원섭. 2017년 은퇴를 한 후 작년까지 기아 타이거즈의 전력 분석원으로 활동하던 그가 이렇게 또 다른 야구 인생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맨날 이렇게 또 경기장에서만 보다가 이렇게 또 가까이서 보니까 어머 너무 멋지다. 어머 명품다리다. 다리도 엄청 기시네. 아, 유난히 제가 짧아서 비교가 되는 걸 수도 있어요. 아니 그나저나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아, 다름이 아니라 이제 작년까지 기아에서 전력 분석을 하다가요. 이제 그만두게 돼서 지금 뭐 학생들도 가르치고 여기 와서 이제 놀러 오시는 분들도 이제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조금씩 야구를 봐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원섭 명품다리 선수께서 직접 레슨을 해주시는 거예요? 네, 모든 레슨은 제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프로에게 배운다.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죠. 더 이상 보는 야구를 거부하고 직접 하는 야구로 즐겨보겠습니다. 어떻게 저 포즈 나오나요? 쳐보세요 한번. 일단 한번 쳐보세요. 마음대로. 네, 이렇게 선수도 보면 흐느적대지 말고 여기 딱 발을 여기다 딱 대고. 아, 네. 하다가 나오는 순간 아, 어디서 보고 딱 보고 네. 공만 오. 기본적인 타격 자세를 배운 뒤 박지선 인생 첫 배팅을 준비합니다. 김원섭 선수 시절 헬멧을 쓰고 길을 받은 뒤 초보자를 위한 코스 시속 80km의 직구를 상대해보겠습니다. 실제 딱딱한 야구공이라 배트에 빗맞으면 그 진동이 두 손목을 강타합니다. 초보에겐 고통이지만 더 나아지면 그 손맛을 잊지 못해 야구를 하게 된다네요. 저 투구 영상도 아주 뭔가 진짜 같고 리얼 같아요. 네, 투구 저 투수도 저고요. 직접 찍으신 거예요? 네, 제 마음대로 하는 거죠. 투수도 하고 코치도 하고. 아주 오랫동안 너무 많이 쳐오셔서 치고 싶지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또 우리 김원섭 선수에 의해 타자 이 폼을 한번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거든요. 어떻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쳐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보네요. 좌타석에 들어선 김원섭. 눈앞에 펼쳐진 타격 모습에 다들 눈빛이 반짝반짝. 팬심으로 돌아가 응원구호가 절로 터져나왔습니다. 이발사 홈런! 소리가 달라요. 소리가. 선수가 아니라 지도자로서 제2의 야구 인생을 시작한 김원섭. 평생 다져온 야구 노하우를 야구 꿈나무들 그리고 사회인 야구 선수들과 나누려 하는 그가 팬들은 무척이나 반갑습니다. 아무래도 선수 시절 때 제가 가장 좋아했던 선수이기도 하고 그분한테 직접 레슨을 이렇게 기본부터 차근차근 배우니까 아무래도 제가 좋아하는 야구를 좀 더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직접 이렇게 또 훈련 받는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좋지만 또 직접 지도하면서 얻는 보람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사회인 야구 선수 같은 경우는 재미로 하는 거잖아요. 자기 이제 직업 말고 취미 생활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재미를 우선으로 가르쳐주고 있고요. 같이 와서 땀 흘리고 이렇게 웃으면서 운동하면
정말 저도 재밌고 보람차고 그런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꼭 사회인 야구 선수들뿐만 아니라 야구에 관심이 있고 이제 좀 시작해볼까 하는 사람들도 충분히 와서 즐길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네, 굳이 뭐 레슨을 안 받아도 그냥 놀러 오셔서 옆에 뭐 배팅장을 치시던가 아니면 여기 옆에서 이제 레슨이 없는 시간에는 비어있을 때는 그냥 캐치볼 같은 것도 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그럼 자유롭게 놀다 보면 뭐 배우고 싶으면 제가 가서 이렇게 조금씩 가르쳐주고 네,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핸들을 대표해 김원섭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진짜 지금도 은퇴를 하셨지만 하셔도 잊지 못하는 경기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몇 경기가 있죠. 이거는 뭐 군산에서 2009년도에 끝내기 말로 없는 쳤을 때 그때하고 2015년도에 이제 제가 이제 청경기 출장하는 경기에서 끝내기 이제 3점 홈런을 쳤을 때 김호령의 타석에서 김원섭 그날 김원섭은 한 편의 드라마를 만들어냈습니다. 청경기 출장을 하게 되는 김원섭인데요. 안좋았습니다. 안좋은 기억이 있는데 그 기억을 이번에도 채워내려 합니다. 홈런 첫 번째 경기에서 홈런 김원섭의 역전 끝내기 3런으로 오늘 경기 기아가 승리했습니다. 김원섭을 기억하게 하는 최고의 경기였죠. 김원섭 선수를 그리워했을 팬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선수 시절에는 약간 시크한 모습을 많이 보였지만 여기 오시면 이제 막 생글생글 웃는 모습도 보실 거고 이제 다른 모습을 또 보시게 될 거예요. 야구하면서 활력도 깨우고 사심도 채우고 얼마나 좋아요. 제대로 야구를 배우지 못했던 이들에게 전문가의 직접적인 코칭은 큰 도움이 되겠죠. 의욕 넘치는 이들을 따라 열의를 불사르다 의외의 제주도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옆에서 함께 뛰며 야구를 더 사랑하게 만들어주고픈 것이 김원섭의 꿈인 거죠. 막 엄청나게 화려한 스타 플레이어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기아 타이거즈에서 또 감초 같은 역할을 쭉쭉 해주면서 그리고 또 그런 과정이 있었기에 그 한국시리즈 7차전 제가 그 현장에 있었는데요. 김원섭 선수가 그 동점 다 쳤을 때 그때 너무 좋아했던 기억이 나는데 또 그런 선수와 또 여기 실내 레슨장에서 또 함께 운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너무 기쁘고요. 예, 아직도 이제 매번 만나고는 있지만 이게 꿈인지 지금 현실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너무 좋고요. 제 기억 속에는 와이프가 좋아하는 사람으로 남아있습니다. 경기장 안에 김원섭 선수와 지금 가까이에서 보는 김원섭 선수는 분명히 차이점이 있을 것 같아요. 느끼기에 뭐가 좀 다르던가요? 스타 같은 그런 선수가 여기서 만나니까 정말 동네 아저씨처럼 이제 막 해맑고 사람 좋은 웃음, 살가운 말투, 성실한 경기 모습을 팬들은 기억합니다. 빨리 몇 개 했다고 야구장이 아닌 곳에서의 새 출발이 두려울 수도 있었을 텐데요. 기아 타이거즈에서 코치가 되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감독까지 하는 게 꿈이었는데 이제 그게 사람 마음대로 안 되다 보니까 레슨을 하면서 이제 정말 이제 소문이 나서 그렇게 레슨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게 제 꿈이고 이제 목표예요. 자신만큼이나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기고 나누겠다는 김원섭. 이제는 직접 만든 그라운드에서 감독하고 지도하며 훈련시키는 1인 다역에 도전합니다. 명품다리 김원석, 제2의 야구 인생을 응원합니다.